여기 있다. 퐁월님이라는 분이 07년생 지망생인데요. 전 아직 소속사도 없고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은데 막막하고 지금까지도 없는 게 걱정이 많이 되고 포기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07년생이면 저보다 한 살이 어리네요.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, 저희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영상들부터 해서 한번 댓글들이나 뭐 그런 걸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댓글을 읽어보면서 함께 비하인드 같은 것도 한번 얘기해볼 건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바로 제 브이로그인데요. 네, 제 브이로그입니다. 이 앞에 나오는 춤은 저희 그 채셔하 선생님의 안무이고요. 맨발로 추고 있어요. 그게 비하인드 씬이죠. 맨발로 했어요. 사실 무용할 때 좀 맨발로 많이 하는데 뭐 안무할 때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. 테이핑 이거는 많이 안 붙이고 이건 제 필수템 중에 하나예요. 테이핑인데 다음 비하인드는 짠. 진짜 왜 저러냐 진짜. 시윤아 제발. 어떤 곡을 쓸 거냐면은 제가 왜 저랬을까요? 제가 이 영상 나온 지 한 지금 4시간 정도 지났어요. 지금 새벽 3시쯤 돼서 연습 좀 다 끝나고 영상을 찍는 중인데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자세히 안 보고 춤추는 구간만 봤거든요. 오마이갓. 노래가 참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어머나. 어떡하지? 내가 저랬었구나. 사실 이 영상이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긴 해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뭐 여기 영상은 이 정도의 비하인드가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쇼츠 영상, 무용 영상이에요. 전 무용을 정말 좋아해요. 아직 정말 잘 하지 못하고 부족한데 엄청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4월달 때 월말평가 안무를 준비했을 때 했던 안무였고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. That he said he's so talented 라고 얘기해주는데 이분 프로필 사진이 저여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와 진짜 춤 잘 추고 멋있어요. 화이팅! 김예빈님 감사합니다. 이런 댓글들이 있네요. 되게 쑥스럽네요. 되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. 다음 영상은 썸네일을 보자마자 웃게 되는 영상이 생겼는데 바로 상원이 형의 스터디 윗미 채널 영상 중에 가장 많이 본 영상이에요. 예. 저의 너무너무 무지무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영화 공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카메라가 더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? 이 결론이 되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상훈이 형이다. 너무 말하는 게 상훈이 형 말투네요. 전 근데 이 영상 상훈이 형이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.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되게. 그런데 저는 좋았어요. 되게 딱 처음 유튜브 딱 했던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. 한숨까지 내가 멋지게 들렸다는 댓글도 있고 다음은 처음 나오는 이 무용 안무. 이건 3월달 현대무용 월평평가 안무였고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안무예요. 여기 있다. 이 By Yourself 상훈이 형이 짠 안무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옷을 입고 찍었네요. 되게 잘 짠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여기 있다. 문제의 안무. 이거 저랑 같이 따기로 했어요. 근데 갑자기 보컬룸에서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로 보컬을 할 사람은 없는데 미리 따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도 혼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. 그것도 제 신발을 신고. 상훈이 형이 저랑 같이 따기로 했는데 혼자 딴 안무가 되게 많아요.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네요. 다음은 넘어가 볼게요. 좋은 숙소라고 막 엄청 이사 가서 좋아했었는데 저희 셋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. 형들은 다 좀 더 넓은 숙소가 좋다는데 저는 숙소랑 연결되어 있는 길도 그렇고 여기가 좀 더 좋더라고요. 보고 계시죠? 트레이너님들. 저는 숙소 다 좋아해요. 다음 영상으로 가볼게요.
전설의 저희 첫 영상 조회수를 가장 많이 찍고 있죠. 저희 형이 리얼로그 리얼형 로그인데요. 한 달 만에 첫 출근. 아 이때 날이냐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쵸. 저희는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했었거든요. 저희가 네, 네. 저희가 연습 기간이 막 길진 않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첫 하루 한 다음에 바로 온라인을 했어요. TMI 때 저는 녹음을 할 때 이 상태로 녹음을 하거든요. 다리를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약간 리오 형을 보면 웃음이 나오게 돼요. 저는 놀리고 싶고 막 장난치고 싶고 그래요. 리오 형이 진짜 잘 받아주거든요. 그래서 완전 고마운 형이에요. 진짜 진짜 멋있는 우리 리오 형의 로그에 뒤쪽으로 넘겨보면 또 다른 게 있겠죠. 리오 형이 추천해준 노래 다 좋아요. 거의 이건 제가 진짜 상담할 수 있어요. 뭐 이 정도 있고 한번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. 이제 되게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. 한국분이 한번 달아주신 건데요. 여기 있다. 송월님이라는 분이 07년생 지망생인데요. 전 아직 소속사도 없고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은데 막막하고 지금까지도 없는 게 걱정이 많이 되고 포기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저라는 이런 하찮은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07년생이면 저보다 한 살이 어리네요. 네, 일단 수도권에 살았다 해서 제가 유일하게 좀 좋은 점은 주변에 있던 학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근데 학원이 꽤 멀리 있었던 게 경기도 쪽이었어가지고 서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무언가를 하더라도 아직 되게 어리시니까 길은 화창하게 열려있거든요. 그래서 무언가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간 많은 것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일단 네, 화이팅!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영상 TMI는 여기있다. 저랑 상원이 형이 처음 쫓은데 이 바지 제가 상원이 형한테 알려줬죠. 상원이 형이랑 되게 처음 왔을 때 어색했는데 상원이 형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. 지훈아 있잖아, 나 저 바지 사면 나 때릴 거야 해가지고 예? 아니죠, 당연히 사도 되죠 했죠. 그래서 이 바지를 되게 샀는데 그 다음부터 같은 바지가 지금 벌써 3개째예요. 상원이 형이 참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쵸 형? 맞다고 할 것 같아요. 네. 되게 이 영상엔 되게 한국 스분들이 되게 많아요. 다행히 되게 나쁘지 않게 보였나봐요. 이 영상이 되게 저희 연습생 사이에서 되게 잘했다고 해주거든요. 이때 제가 아침에 이걸 따고 상원이 형이랑 같이 저녁에 정리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지옥이었어요. 진짜 습기랑 막 엄청 많이 찍었어가지고 두 분 다 너무 멋있어요. 오른쪽 분 앞으로 계속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오른쪽 분 진짜 춤 잘 추시네요. 데뷔하면 바로 1호팬 할 듯 1호팬을 해주신대요. 동작 너무 시원시원해요. 이 영상에는 제 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. 그들은 너무 좋다. 감사합니다. You need bucket hat, my bucket hat. Yes. 제 거의 트레이드 마크죠. 춤추다가 모자 던지기. 그 노린 건 아닌데 맨날 너무 걸리적거려요. 그래서 이렇게 탁 던져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영상들이랑 댓글들 그리고 TMI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저희 계속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런 걸 한번 해야게 되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무언가를 보여드리고 더 성장하고 하는 한지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쯤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